아니 그 뭐지? 그 유니폼 좀 입어주세요. 하나의 파워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 오! Ace by 형과 함께한 장타이신. 저희가 또 대전까지 멀리 왔죠. 그러니까 멀리 왔어요. 대전. 대전하면 뭐가 유명하죠? 정신당? 저는 하나이글스. 저도 양훈이니까 하나이글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신 분이 하나이글스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계시고 원래 LG에서. 아 무슨 설명을 뭐 다 알려주고 거기서 소개를 하시죠 그냥? 자 알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와. 나와주시고. 아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이글스 최현성입니다. 한 구단 그리고 우리나라 4번 타자를 모셨다는 거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데 프로님은 혹시 최현성 선수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좀 있나요? 저요? 저는 사실 진짜 최현성 선수랑 오시아 선수 보면서 아 야구 진짜 완전 빠지게 된 케이스여서 아 제가 이건 좀 보여드리자면 저번에 출연할 때 보니까 누나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누래요. 어떻게 보면은 골프의 티처이자 팬으로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왔는데 최현성 선수 골프는 부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에 처음 쳐봤어요. 시즌 때는 못 치니까 비시즌 때 이제 취미로 치기 시작했는데 네. 어느 정도 치세요? 아 저한테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네. 사실 너무 어려워요. 골프는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야구처럼 타구 방향이 와이파이예요. 오늘 이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확도라기보다는 네. 이제 파워를 좀 이제 체크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진짜 내가 이거 비거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친다. 정해서 쳐본 적은 없는데 여기 채널에 나오셨던 분. 네네 네, 곽범 형님. 제가 그래도 야구 선수니까 그거보다는 뭘 쳐야 되지 않을까? 우와. 포우님 봤을 때는 몇 미터 정도 오늘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만들어야죠 300을. 네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에이스 바이오원과 함께하는 장타의 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성 선수가 오늘 배워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157m 나왔습니다. 157m. 제가 많은 걸 드리려고 네. 배워왔어요 오늘 심지어. 아 진짜 진짜요? 네. 아 근데 너무 떨려서 못 치겠어요 지금 진짜로. 어우 진짜 안 맞아. 어, 너무 떨려서 안 맞아 진짜로. 저는 더 많이 떨려요 저는. 오. 오. 277m. 못 치겠어요. 277m. 어 되게 가볍게 치신 것 같은데. 그쵸. 오늘. 오. 281m. 맞히겠어요. 너무 많이 풀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최현성 선수의 몸풀기. 오, 근데 잘 맞추신다, 아이언. 오. 야구 선수니까. 169! 75? 네, 75인데요. 오. 아니, 몸 풀라고 하실 때는 170을. 156. 근데 생각보다는 안 터지네요. 근데 아이언은 조금 괜찮아요. 저는 근데 해보니까 아이언은 힘으로 아, 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드라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아, 가야 될 것 같은데. 기본 충분합니까? 네. 네. 오. 245. 오. 오, 이거 좋았는데? 260. 근데 처음에는 팔꿈치랑 오른쪽 가다 보면 훅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원이 돼야 되는데 반원이 아니라 이렇게. 아. 백스윙 할 때 한번 잡아드릴게요. 아, 네네 네. 잡아드릴게요. 여기서 테이크백 하시면서 백 이렇게 헤드가 여기서 질질 끌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둘 셋 이렇게 아. 올리시는 거예요. 오 맞아 맞아 지금. 아.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살짝 눌리도록 그리고 둘에서 이렇게. 쭉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나중에 다운스윙 시작할 때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그대로 떨어뜨렸을 때가 안쪽으로 나와요. 그대로 오면서 오~ 치고 그 다음에 네. 팔로우가 나가는 건데 아, 네. 그리고 계속 내 몸 쪽으로 체를 갖고 와요. 아, 네. 왜냐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두 분 다 공통된 건데 키하는 거 여기 살짝 누르시고 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목은 이렇게 써야지 비트는 거 절대 안 돼요. 오!
287! 연습에서 287 처음 쳤습니다. 찐이에요. 이미 그 이경영 형님은, 아 이경영 형님이 아니라 그 곽경영. 아, 곽경영 형님은 깨졌습니다 이제. 아, 파워가 진짜 장난 아니다. 275! 아 이거 클럽 스피드가 117이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 뛰는 프로들이 많이 나오면 120? 홍프로님은 얼마나 나와요? 와 357m! 남자 프로들 중에서 장타인 선수들? 어, 장타 선수들? 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뭐 이거 맞으면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제일 어렵거나? 홈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잘 안 돼요. 평소 그치, 습관 때문에 그치. 직업이 이거니까 이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 일단은 구력이 조금 더 있으면 될 것 같고 오른손에 임팩트 때 약간 목표 방향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그것만 좀 생각하면 오. 장타 스윙인데 약간 좀 스타일이 263. 아, 넘길까? 아, 감각만 잡고 이제 도전을 한번.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오. 286, 286입니다, 여러분. 286. 아, 도전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도전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잠깐만 타이밍 한번 퍼즐 갖다 가겠습니다. 에이스 바이온과 함께하는 장타의 신 제4회 최강선 선수의 이제 도전인데 그 전에 저희가 어쨌든 PPL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번에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 아, 네. 이게 아나파 렉틴밤이라고 해가지고 현실감 추천을 들어간 맞아요. 반복된 운동 골프 치는 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품에 보습 효과가 있어서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완벽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세현 선수도 이거 네. 이거 진짜 향 괜찮거든요? 야구할 때도 해도 되겠다. 이거 나중에 바르시고 저번에 선물 받은 거 다 썼어요. 저는 그냥 연습하다가 수시로 바르고 네. 이렇게 운동하기 전후로 수시로 바르는데 옷에 안 묻어나요. 너무 좋아요. 편인이 이거 한 번만 알려주세요. 뭐가 좋은 거야? 골프나 야구를 하다 보면 이제 관리가 필요한 부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위에 바르면 변화가 10분 안에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손목이나 뭐 팔목 나중에 이게 하셨을 때 한번 발라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6회 도전이 있는데 양쪽 40, 40 저희가 지금까지 총 3명의 도전자가 있었는데 오늘 목표는 이제 곽범 형님 280m 이미 저기서 끝났죠? 끝났습니다. 몸 풀리면은 말해주시고 도전하시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0m 바로 도전 가보겠습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자, 도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죠? 예, 6번입니다 한 구단 그리고 우리나라 4번 타자를 모셨다는 거. 아 이거 클럽 스피드가 117이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타 스윙인데 약간 좀 스타일이 아 힘이 진짜 빵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뒷땅 치고 218m입니다. 218m. 완전 좋은 거. 치자마자 알았어. 멀리 쳐준다고 쳐준 게 아닌데. 죄 들어갔습니다. 4m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255m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또 정확히 쳐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우 힘이 진짜. 244! 정확히 가야하는데 244! 거리가 안 나오네. 거리가 안 나오네요, 진짜. 아, 티가 높아서 그래. 티를 뿌러뜨려야 되나? 아니, 그 뭐지? 그 유니폼 좀 입어주세요. 아, 유니폼 가져오세요? 하나의 파워를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유니폼 입으신 김에 안 돼요. 은성 선수 하면 또 응원가 맛집이잖아요. 네. 안 돼요. 응원가 한번 불러주시고 응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못해요. 저 사실 강아지랑 집에서 맨날 이거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안 돼요. 이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럴 기회. 최강선 선수 그 그쵸, 대전 야구장에서 그 응원석에서 하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아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아 편한 구간부터 하면 됩니다. 아 처음부터 해야죠. 피디님 들어오세요. 아 저도 들어오세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LG 광팬입니다. 또 이게 실버사원에 LG 선수 입고 계시네요. 하나 둘 셋 넷 내가 강아지 은성 내가 강아지 은성 하늘로 날아올라 빛이 되리라 오 하나 제손 와 이거 진짜 LG 팬인데 더 잘하시네. 이게 잘하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너 두
해보자. 좋습니다. 이제 응원가의 힘을 받았고 세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3회. 233! 그냥 힘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바로 맞추려고 해서. 골프는 팔이랑 몸이랑의 싱크가 맞아야 되거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드라이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냥 골프 자체가 어려워. 오!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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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279 들어왔어! 아, 들어왔어. 279! 다시 못 넘겠네. 2m가 모자라서 지금 제 키가 모자라서 경영이 형님한테!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진짜. 네. 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오케이, 스피드로. 오! 우와! 한 구단 그리고 우리나라 4번 타자를 모셨다는 거. 아, 이거 클럽 스피드가 117이면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장타 스윙인데 약간 좀 스타일이. 274! 274!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 박범님이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에이스바이온과 함께하는 장타의 신 제4회 최은성 선수의 기록은 279m! 매번 야구만 하다가 비시즌에 네. 시간 내가지고 골프도 배워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재밌는 도전도 해봤는데 소감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시즌만 할 수 있는 골프이기도 하고 이제 배워가는 단계인데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운동선수고 남자다 보니까 네. 장타에 욕심 있잖아요. 기록은 못 깼지만 그래도 네. 재밌었어요. 프로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또 최은성 선수의 이제 팬으로서 또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뭐 이 기록과 상관없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셔가지고 저도 덩달아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골프 채널이긴 하지만 최은성 선수가 나오면 하나 팬분들 그리고 케이블 팬분들이 이제 또 많이 보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 들어가기 전에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항상 야구로 인사드리다가 골프 채널 나와서 인사드린 게 저도 좀 약간 어색하고 지금 선수도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엔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게 노력 많이 해서 네, 따뜻한 봄에 팬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까지 가을 이상까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저희가 심사숙고히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에이스바이옴의 아나파렉틴 밤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